야, 이건 뭐 너무 흥분했나요? 현재 스코어 3-1입니다. 실시간 영상 보면서 바쁜데요. 손흥민 현재 신내림 받은 듯한데요. 전반전에서만 두 골 넣고 하마터면 실수했으면 해트트릭 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후반전 해트트릭 기대합니다. 손흥민 1000번째 골 들어가는 순간 상황을 보면 케인 손흥민 합작골입니다. 케인 앞으로 눈 감고 질러주고 손흥민 앞으로 스프린트 왼쪽에서 그대로 인사이드로 골인. 진짜 손흥민 중요한 것은 홈이 완전히 살아난 듯합니다. 와우, 이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손흥민 두 번째 골 멀티골입니다. 시청자님 너무 사랑스럽네요. 손흥민 이건 완전 신내림 아니면 넣을 수 없는 발리슛. 너무 멋있습니다. 축구가 아트 수준인 듯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콘테 감독 비공개 손흥민 위한 선물 있다고 했는데 역시 콘테 감독 제 전화 받고 그대로 무간지옥 페리시치 빠지고 손흥민하고 속궁합 100% 일체 세세뇽 선발 출전입니다. 두 번째 골을 정말 예술의 경지인데요. 호이비에르가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리고 손흥민 뛰어오면서 왼쪽에서 원스톱 발리슛. 골키퍼 어안이 벙벙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네요. BBC 스포츠는 손흥민의 멋진 골이다. 그 공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때 관중들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빅스크린에서 7만 관중의 환호성. 두 골 다 너무 여유롭게 들어갔는데요. 기운이 범상치 않습니다. 후반전 아마 손흥민 레스터 시오 시티전이요. 해트트릭 당근 가능합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캔맥주 한 잔 새우깡이랑 해야겠어요. 시청자님 세세뇽 호이비에르 케인 너무 멋있지 않나요? 토크스포츠는 매직이다. 손흥민이 초반 에릭 다이어 실수가 있었지만 이어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을 결정적 우세를 점하다. 손흥민 마법과 해리 케인 마스터클래스는 토트넘 메스가 챔피언스 리그 조 최하위를 기록한 후 에릭 다이어의 실수로 얼굴을 즉시 붉히지만 잠시 후 소니 케인 때문에 최고조에 달했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 스타 손흥민 프랑크푸르트전 미사일 폭발 같은 발리슛을 성공시켰다. BT 스포츠는 손흥민 발리골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달콤하게 잡을 수 있을까? 선더볼트의 손흥민. 그런데 이번 경기 심판이 오히려 프랑크푸르트 편파적이네요. 이러면 선수들 부상 위험이 있는데 조심해야죠. 시청자님 이럴 수가. 아, 오늘 손흥민 축제의 날입니다. 후반 55분경 손흥민 1-1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 반칙으로 프랑크푸르트 1명 퇴장입니다. 콘테 감독, 손흥민이 얼마나 이쁠까요? 시청자님 이건 해트트릭이라 해도 되지 않나요? BBC 스포츠 해설 들어갑니다. 투타는 퇴장당했지만 그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에 대한 반칙으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았다. 심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한 번에 두 명의 선수를 예약한 것 같고 투타는 빨간색을 받는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홈팬들에 의해 터널을 따라 손을 흔들었다. 후반 68분경 콘테 감독 투톱 체제로 전환 전환하는 듯합니다. 히샬리송 교체입니다. 시청자님 기뻐해주세요. 이건 다 이긴 경기네요.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듯합니다. 아, 손흥민 교체하네요. 모우라 출전이네요. 이런 한 골 먹었네요. 3-1 시옷 상황입니다. 빨리 경기 종료해야 할 텐데요. 브라이언이의 단독 돌파하네요. 드리블 실력 죽입니다. 아, 결국 페널티킥 얻었습니다. 케인 차는데, 아, 이런 똥볼입니다. 다 이긴 것인데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 경기 끝입니다. 3-2로 승리입니다. 시청자님 손흥민 멀티골, 아니 해트트릭 정말 기쁩니다. 실시간 시청 기록인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합니다.